안녕하세요, 한짜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 대략 오후 3시 한 33분쯤부터 갑자기 서버가 불안정하더니 메이플 스토리가 멈춰서 튕겨버리고 메이플 스토리 홈페이지가 터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현상은 대략 5분 이상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대략 5분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접속이 됐고 메이플 커뮤니티 사이트는 잠깐 난리가 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오후 3시 52분경 넥슨 게임 접속 오류 안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오류 상황과 오류 해결을 위해 확인 중에 있으며 서비스 안정화 후 공지를 통해 다시 안내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공지에는 메이플스토리 외에 다른 넥슨 일부 게임들도 접속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이 상황을 두고 화가 정말 정말 많이 난 상황이며 이 정도 분노는 엄청난 보상을 줘야 아무튼 해당 문제에 대한 추가 공지와 보상이 나온다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